민주연합이 춘천 속초 간 동서 고속화 철도를 포함한 강원 3대 현안 해결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. 7일 ITX 청춘열차 편으로 춘천에 도착한 문재인 당 대표는 춘천역 광장에서 동서고속철 사업 현장 브리핑을 받고 강원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표는 강원도 3대 현안을 보고받고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.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당은 강원도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강원도민들께 인정받고 지지받는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. 오늘 예산정책협의가 강원도민들께 큰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.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문 대표 등 당 지도부에게 도내 3대 현안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강원도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균형에 맞춰지도록 당과 국회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습니다. 이 3대 현안이 그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서 안보 규제, 수질 규제 등 온갖 규제로 공장 하나 짓지 못하고 국가 발전에서 누락되어 온 강원도민들이 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균형이 맞춰질 수 있도록 새정치국민연합이 이것을 주도해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강원도민들을 대신해서 전하고자 합니다. 당 지도부는 2018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공조 의지를 밝혔습니다. 이종걸 당 원내대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테스트 이벤트와 관광 특구 개발, 문화올림픽 추진 등에 필요한 사업 등은 무조건 협조하겠다는 것이 당 예결위의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. 회의가 끝난 이후 문 대표와 최 지사는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춘천 풍물시장을 방문했습니다. 문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극심한 가뭄과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시장 상인들을 위로하고 이날 개막한 춘천 인형극제 현장도 찾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. 강원도민일보 김여진입니다.